오늘 정말 멋지게 피칭하였는데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많이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셔서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본인의 피칭, 본인 생각에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? 4점 정도죠.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남아있다고 기대하라는 소리입니다. 네,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제주도에서 조성호 선수를 보기 위해서, 우리 히어로즈를 보기 위해서 늘 제주도에서 응원하다가 첫 직관을 왔다고 합니다. 빅센 입고 왔는데 오늘 너무 잘 던져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.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네, 오늘 그냥 점수를 많이 줬는데 다음엔 안 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네, 사랑합니다. 우리도 같은 마음이라면 뜨거운 박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어서 히어로즈 유격수의 계보 멋있다 우리 김한성 선수입니다.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. 항상 응원 많이 와주셔가지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본인의 타격감 어떻게 이렇게 올렸는지,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했는지 팬 여러분들도 궁금하다고 하니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일단 심재학 코치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. 그리고 선배님들이 타격감이 올라오면서 저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둘이 친구래요. 둘이 동갑이래요. 그래서 정말 네, 편안하게 인사 한말 한마디 주고받고 싶다고. 안녕. 안녕. 자, 박병호 선수랑 꿀밤 내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 합니다. 처음에는 장난으로 하다가 점점 그거 하면서 좀 잘 돼가지고 살짝 루틴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여러분에게 오늘의 소감과 앞으로의 뭐 각오 이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. 선수들 너무 잘해서 제가 여기 좀 올라오고 싶었는데 너무 잘해서 올라올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올라오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두 친구가 김민서 선수 오늘 출근을 하는 걸 보려고 오후 1시부터 왔는데 못 봤대요. 우리 김민서 선수 봤으니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멋있어요. 멋있어요. 그리고 몇 시에 오셨어요? 몇 시에 오셨는지 궁금하다고. 오늘 1시요. 12시 반에 왔었어야 돼요. 1시에 일찍 출근합니다. 네.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있는데 계속 울지 마요. 왜 울고 그래요? 안 울어요. 계속 끝까지 다치지 마시고 잘 해주세요. 복귀해서 오늘 역시 홈런포를 다시 가동한 우리 유한주 선수입니다.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며칠 자리 비워가지고 너무 재수없게 생각하고 며칠 자리 비운 만큼 더 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오래오래 내내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